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다 뭐 이런 해석들입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제부터 백인 조공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지금 열리고 있을 텐데요. 징계심사 대상인 태용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등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에 징계 수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용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서 윤리위 징계 수위도 당초 얘기되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아니라 그 미만으로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이로써 국민의힘 내부 논란과 관련해서 한 가닥 좀 마무리가 된 느낌입니다만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 사퇴하지 않고 윤리위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좀 더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북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요. 그중에 토크쇼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성국TV의 대표 패널들 그리고 장기표 원장과 또 여러 정치인들이 함께한 아주 오붓한 그런 아주 내실 있는 또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북 토크쇼였습니다. 끝나고 몇 분과 뒷풀이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북 토크쇼, 북 콘서트죠. 그 장면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북콘서트의 콘서트 장면 2시간 영상은 내일 아침 방송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보내드릴 예정이었던 인천 사랑 침례교회의 제 특강 2부는 인천 사랑 침례교회 측에서
이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상에 올릴 거라고 하는 연락을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예, 그래도 사랑 침례교회에서 먼저 올리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저희들 생각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그 사랑 침례교회 2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아침에 그 인천 사랑 침례교회 특강 2부와 질의응답 보내드리려고 했던 그 시간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고성구의 공산당 선언 북콘서트 2시간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 방송 끝나고 올려드린 인천 사랑침례교회의 특강 일부 영상이요. 한 45분 정도 되는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 오늘 올려드린 인천 사랑침례교회 특강의 2부와 질의응답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 끝나고 10시부터는 오늘 있었던 국회 고성국TV가 주관한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북토크쇼 2시간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느덧 여름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요즘 뭐 기후온난화 때문에 사계절 중에 봄과 가을은 그냥 없어지다시피 했다. 겨울에 좀 춥다가 갑자기 뭐 여름이 되고 또 한참 덥다가 갑자기 겨울이 되고 뭐 그런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면서 얼음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냉장고에 얼음 얼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슈퍼 같은 데서 이제 얼음 먹는 얼음 사다가 드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은 되게 정수기에서 얼음을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드시잖아요. 예, 얼음 정수기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계시다 그래요. 예, 얼음 정수기를 갖다 놓으실 때는 울산의 최대원아님한테 연락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제일 빠르게 또 제일 좋은 가격으로 청원아이스 얼음 정수기 여러분들 설치해서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연락하십시오. 울산 최대원아 본부장 청원아이스 얼음 정수기 지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천철살인 다섯 곡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여의도 뒷담화 있는 날이죠. 오늘 여의도 뒷담화 송국권 혼술의 송국권 대표 그리고 센슈TV의 지석규 센터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아마도 오늘은 김남구 코인 사태를 좀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잠시 후 촌철살이부터 보내드리고 여의도 뒷담화 진행하겠습니다. 촌철살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촌철살인입니다. 취임 1주년 메시지, 자유혁신의 나라를 만들 것.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일이죠. 그런데 특별한 이벤트를 거창하게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무위원들 그리고 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예, 그리고 SNS에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글도 남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남긴 방명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침 10시에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참배하면서 다시 다짐을 다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잔치국수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촬영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에게 취임 1주년 기념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떡에 동봉된 카드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의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위원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뭐 문재인이가 알바끼 해놓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다. 장관들한테, 국무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포기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인사조치해라. 그런 것들하고 일일이 다투면서 시간 보낼 그런 한가한때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재인이 알봤기 때문에 도대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뭐 국회라도 좀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국회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뭐 처리해 주는 것도 없다. 사사건건 대통령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알바끼 해놓은 것들까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국무위원들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정리해라. 인사조치해라. 인사권 뒀다 어디다 쓰냐. 이런 취지의 독려 지시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입법이 다 묶여있는 한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임 정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관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 많으니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꾸라. 는 뜻이다. 공직사회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의 채찍질을 가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인사권 활용까지 언급하면서 지시를 내렸다. 그랬는데도 조직장악을 못한다면 그건 향후 개각에 있어서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권한을 주었으면 제대로 행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왜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냐. 예, 이런 얘기는 뭐 그동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한테 그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국무위원들 적어도 문재인이가 알받기 한 부처의 요직에 있는 자들 공기관 공공기업에 있는 자들 좀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쏟아내는 일대 인사 쇄신의 바람을 지금부터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1년간 규제 개선 1027건.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은 쉽지 진짜 실제로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무원들의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27건의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최소 70조에 이를 거라고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시행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고했어요. 국무조정실은 국민 불편 해소가 312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이 224건, 투자 일자리 창출이 349건, 신산업 활성화가 142건 등의 규제 개선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규제 개선은 행정 편의적 규제나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사례를 집중 발굴한 결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단편 한두 가지만 더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면직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국이 조민이도 출마가 가능하다. 제가 아침에 그런 논평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냥 이재명이 조국이 뭐 윤미향이 최강욱이 뭐 김의겸이 아 뭐 김남국이 뭐 이런 것들 다 공천 줘라. 다 줘라.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되겠지만 그냥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제가 이런 취지의 논평을 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이라는 자 뭐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예, 나와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공천을 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니만큼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종 판단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 앞으로 언제 뭐 두 달, 아니 2년이 있을지 3년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이론상으로는 조국이도 조국의 딸 조민이도 출마가 가능하다. 뭐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뭐 자유파 국민 여러분은 당분간 좀 표정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이도 심지어 조민이도 출마 가능하다고까지 떠들고 다니니까 예. 예, 그 참 정경심이 아깝게 됐네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 사람은 출마가 안 될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 고쳐진 당헌에 따르더라도
정경심이도 어떻게 출마를 좀 시켰으면 진짜 금상첨화였을 텐데 말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영선님이 윤 대통령 화이팅, 고 박사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이 직접 지시한 지령문만 90건이라고 하는 간첩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겁니다. 간첩 4명, 전 민노총 간부 4명을 간첩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만 90건입니다. 거의 모든 정치 현안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지령문을 내리고 있는 정황입니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함 및 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A라는 자, 2017년 9월에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고 2018년 9월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았습니다. B라는 자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C라는 자와 D라는 자 17년, 19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자들이 접선하는 장면이 뭐 딱 영화 수준이죠. 뭐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을 취해라. 그러면 저쪽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모션을 취할 거다. 그러면 바로 그 자니까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는 초보영화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직접 지령을 받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간첩 활동을 했는데 이것들이 자기들 딴에는 또 위장하느라고 김정은이는 총회장이라고 부르고 A라고 하는 자는 지사장으로 B라는 자는 뭐 강원지사장으로 C라는 자는 팀장으로 뭐 민노총은 무슨 영업일부로 이런 식으로 암호명으로 바꿔서 부르면서 간첩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령문에 따르면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촛불 시위를 하는 등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이런 지령을 받고 실제로 이자들이 열심히 반미투쟁, 반일투쟁, 반보수투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청 합동으로 수사해서 이번에 기소했는데 모두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90건의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번 이 수사기관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A라는 자가 근무하던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암호 해독 키를 숨겨놨다가 그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암호 해독 키가 발각이 되면서 은폐되었던 지령 내용이 샅샅이 밝혀져서 이번에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됐습니다. 제가 이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책과 관련된 대담을 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종북 주사파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싸워왔는데 막상 최근 간첩단 사건을 보니까 내가 싸웠던 상대는 김정은이더라. 김정은이와 대남 공작 조직들 그리고 그들의 포섭돼서 움직이는 간첩들하고 내가 싸워왔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그 간첩들이 내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더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김정은이 그리고 그 김정은이 휘하에 있는 대남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말하자면
대남 적화 조직들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포섭되고 지시받아 행동하는 간첩들과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문재명, 이재명과의 투쟁이 아니고 북한 공산당과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 부각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공산당 선언이라고 썼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이 간첩단 지령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고성구이가 하는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종북주사파, 우리가 상대하는 그 김정은 집단에 맞서기 위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사상무쟁, 사상무장, 이것을 다시 한번 견결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적이라고 표현을 할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그냥 적이라고 다른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서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과 만나서 집안 흉 본 홍준표. 참 이 홍준표라는 사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홍준표는 뭐 어쩌다가 오늘이었는지 하필 오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재명이를 만났습니다. 대구 시청에서 만났어요. 이재명이가 찾아가서 만난 거죠. 그렇지만 찾아간다고 아무나 만나줍니까? 또 만나더라도 꼭 오늘 같은 날 만나야 됩니까? 다음에 오라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홍준표가 기다렸다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주고받는 얘기들입니다. 먼저 이재명이가 정치가 정쟁을 넘어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다. 쥐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겠죠. 곧 감옥 들어갈 것 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재명이가 혼자 이렇게 넋두리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넋두리를 하자 홍준표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뭐라고 쳐주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대로 정치가 정쟁을 하면 되는데 정쟁을 넘어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맞장구 쳐준 겁니다. 이재명이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이재명이하고 홍준표가 한 30분간 대구시청에서 만났어요. 뭐 만난 그 명분은 달빛 내륙철도. 달빛 내륙철도. 이 달빛이 뭐냐면요. 옛날 대구의 옛날 지명이 달구벌입니다. 달구벌. 그 달구벌에서 달. 그다음에 광주는 빛광자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광주의 빛 해서 달빛, 달빛 이릅니다. 대구와 광주가 뭐 손잡고 함께하자, 지역주의를 넘어서 보자 뭐 이런 건데 이 달빛 내륙철도,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에서 서대구까지 가는 이 횡단철도를 조기 착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강기정이랑 만나야지. 홍준표가 상대할 사람은 대구시장 홍준표가 상대할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라고 하면 광주시장 강기정이지. 이재명이가 뭐라고 껐덕껐덕대면서 이 문제를 갖고 대구시청에서 홍준표랑 만납니까? 만났으면 아니 달빛 내륙철도 얘기나 할 것이지 이것들이 주고받은 얘기들이 가관입니다. 이재명이가 정치라는 게 원래 이해를 조종하는 것 아닌가. 합리적 선의 경쟁이 정치 본질인데 여야가 다투더라도 감정을 섞지 말아야 하는데 감정적이라 안타깝다. 참 내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참 모르겠어. 아, 기가 안 찹니다. 그러면 아니 듣는 홍준표 입장에서 바로 그래. 제발 감정 좀 섞지 마. 아니 대통령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년이야.
뭐 하나 제대로 감정 빼고 시시비비 가려서 도와준 거 있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 아 이렇게 야단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싸움도 그렇지 않냐?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노련하지 않다.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게 뭐임? 무슨 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완전 애 취급하고 이재명이가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부안해동하듯이 축혀주면서 그저 윤석열 정부가 뭐 정치 알아? 그러니까 어이 이재명 대표 당신이 대화 타협으로 좀 국회를 잘 풀어가 봐. 이러고 있어요 이자가. 그저 이재명이가 옳다 됐다 싶었는지 홍준표한테 이럽니다. 그저 여당의 원로이시니까 그 국민의힘 중앙당에 그런 말을 좀 한 번씩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 아, 내가 이야기는 하는데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랬어요. 그 범죄자 이재명이랑 만난 것도 황당하고 그것도 하필 정부 출범 1주년에 만난 것도 황당하고 여기다 대놓고 이 이재명의 이 황당한 덮어씌우기도 황당한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죽이죽거리면서 이 추임새를 주고 이게 뭐 아양 떠는 건지 아부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한 앞에서 우리 당 대표 홍준표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 대표 김기현이를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완전히 애 취급하듯이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적과 만나서 집안 흉본 홍준표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은 정말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더는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찌감치 탈당했어야 될 게 이재명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이제는 당은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지금 당대표 버티고 앉아있는데 그 이재명이 앞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드는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다. 이게 김재원이 지금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욕심만 가득 차서 당이야 어찌되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인데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이 원래 그렇다 이랬어요. 홍준표. 아무리 막대 먹은 도둑놈도 자기가 먹던 우물에는 침 뱉지 않는다 그랬어요. 집을 나갈 땐 나가더라도 자기가 먹던 우물에는 침 뱉지 않고 나간다 그랬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당이 원래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원래 그렇다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 회의를 한참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 홍준표, 이재명의 이런 발언은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알 거예요. 만약에 김재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또 태영호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다면 홍준표의 이 발언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명백한 거짓말로 당을 깔아뭉개고 그것도 상대 당의 대표와 이죽거리고 앉아서 그야말로 이적행위,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모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김재원, 힘없는 태영만 징계하겠다고 그러는가. 초철 살인이었습니다.